자, 비타민C라는 것은 거의 모든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중 하나이고 비타민C에 대한 합성 효소를 갖고 있지 않은 인간은 비타민C를 몸속에서 합성해낼 수 없기 때문에 식품으로 섭취하는 필수 비타민의 한 종류입니다. 이러한 비타민C의 효능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닥터 K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영양제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고 섭취하고 계시는 비타민C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타민C가 몸에 좋다는 얘기는 익히 알고 계시고 또 섭취하고 계실 텐데요. 과연 이 비타민C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은 것이며 어떤 역할을 하며 얼마나 먹어야 할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을지 살펴볼게요. 자, 비타민C라는 것은 거의 모든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중 하나이고 비타민C에 대한 합성 효소를 갖고 있지 않은 인간은 비타민C를 몸속에서 합성해낼 수 없기 때문에 식품으로 섭취하는 필수 비타민의 한 종류입니다. 이러한 비타민C의 효능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입니다. 항산화 작용이라는 것은 활성산소를 억제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활성산소는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되게 되면 염증성 신호인자의 수를 증가시키게 되고 그래서 심하게는 세포 변형부터 암까지 유발시키는 굉장히 심각한 물질이 바로 활성산소예요. 그런데 비타민C는 이런 활성산소를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항산화작용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항산화작용으로 인해서 혈관 염증도 감소시켜주게 되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동맥경화도 개선시켜주고 결국 고지혈증도 호전되게 되고 결국에는 혈관 건강까지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C의 첫 번째 장점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효능은 콜라겐 합성입니다. 콜라겐이 합성될 때는 콜라겐을 합성시켜주는 효소 중에서 꼭 활성형 철분이 조효소, 도와주는 효소로서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비타민C는 철분을 비활성형에서 활성형으로 전환시켜주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콜라겐의 합성이 증가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많은 콜라겐들은 우리 신체의 여러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되죠. 지금 이미지 보시면 당연히 모발, 머리카락 구성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콜라겐을 알고 있고 그 외의 눈, 치아, 피부, 혈액, 근육 등등 온몸의 구성성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비타민C의 두 번째 효능 콜라겐 합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체 전체의 대사도 원활해지고 이런 몸 전체 여러 가지 구성성분으로서 콜라겐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효능 피로 개선 효과와 감기 예방 효과예요. 비타민C는 뇌와 부신 그리고 우리 몸의 신경계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신은 스트레스, 피로, 면역, 염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지닌 장기이고 부신의 원활한 작용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을 높여주고 결국 부신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코르티솔이 분비되는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이 부신이 스트레스 조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의 급성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아낼 수 있고 결국에는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되게 되죠. 그리고 부신에서 코르티솔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 뉴로트랜스미터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뉴로트랜스미터들의 생성과 그리고 이동, 그리고 전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부신에 이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다는 것 자체가 부신에 이런 여러 가지 코르티솔,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비타민C가 굉장히 큰 관여를 하기 때문인데요.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한다면 당연히 부신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결국 이렇게 부신이 활성화되면 근본적으로 에너지 자체의 생성량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비타민C의 충분한 섭취를 통해서 부신의 여러 가지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의 조절도 굉장히 원활해지고 뉴로트랜스미터들의 전달도 원활해지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 기능 향상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이 더 잘 작동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피로 개선에까지 도움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비타민C가 부신에 작용함으로써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백혈구,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대표 세포죠. 백혈구에도 비타민C가 다량 분포되어 있어요. 결국 백혈구도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성인에서는 비타민C의 섭취로 인한 감기 예방 효과까지는 조금 미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유아 그리고 활동량이 많은 몸을 많이 쓰는 직종을 가진 성인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납과 카드뮴 중
중독을 치료하는데도 비타민C가 효과적이고 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의 개선에도 비타민C가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이 있어요. 자, 일반적인 비타민C의 가장 큰 효능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비타민C는 과연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비타민C를 꼭 알약으로만 먹지 말고 비타민C가 많은 식품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선 비타민C의 섭취량은 권장 섭취량부터 메가도즈라고 부르는 고용량 섭취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섭취량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치상 1일 권장 섭취량, 성인에게 있어서 1일 권장 섭취량은 75에서 100mg 정도로 되어 있고 상한 섭취량은 2000mg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메가도즈 고용량 비타민C라고 불릴 때는 비타민C의 섭취량이 일반적으로 6에서 18g 정도까지를 얘기합니다. 이 메가도즈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각자의 몸 상태와 킬로그램에 맞추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유동적으로 적절히 조절 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본인의 몸에 맞추어서 섭취하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비타민C는 어디에 많을까요? 일반적으로 고추류, 오렌지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100g당 비타민C의 고함량 식품으로는 브로콜리, 피망, 파프리카, 양배추, 시금치, 레몬, 단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파괴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식품을 통해서 자주 섭취해주시는 것이 좋고 이렇게 식품을 자주 섭취할 여건이 어렵다면 영양제로라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면 과연 비타민C에도 부작용이 있을까요?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비타민C는 사실 부작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영양소이긴 해요. 그렇지만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잘못된 섭취를 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콩팥 결석, 신장 결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요로 결석. 비타민C가 우리 몸에 섭취됐을 때 필요한 만큼은 전체 세포로 흡수가 되고 비타민C의 일부는 그대로 배출되고 비타민C의 나머지 일부는 옥살산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옥살산과 칼슘이 더해진 옥살산 칼슘이 신장의 결석을 일으키게 됩니다. 돌멩이를 만든다는 얘기죠. 다만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없으면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장 결석이 생기지 않는 비타민C의 용량은 1000mg까지다 라는 보고들이 있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요로 결석이 있었던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은 용량을 그것보다 더 낮추어서 기본 성인 권장량으로 드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백내장이 진행 중인 환자들에 있어서 산화환원 반응의 밸런스가 깨져서 유병률이 20% 정도 증가한다는 드문 또 보고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철분 독성을 발생시킨다는 보고들이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C 100mg과 철분제를 식사와 함께 섭취했을 때 철분제의 흡수량이 60%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원치 않게 철분에 대한 과잉 흡수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철분 독성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분제와 함께 드실 때는 꼭 주의가 필요해요. 그 외에도 방광염 악화라든가 불면증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알루미늄 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알루미늄 독성은 앞서 말씀드린 철분제와 비슷해요. 비타민C를 제산제와 함께 섭취할 때 알루미늄이라는 성분의 흡수량이 증가하게 돼요. 제산제에 들어있는 알루미늄이라는 성분. 그런데 이 알루미늄이 체내에 많이 축적되면 신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르몬, 신경계, 뭐 암 이런 악영향이 여러 가지 뭐 알루미늄이 축적되면 생길 수 있다는 얘긴데 사실 이것도 과량을 계속 습관적으로 쭉 복용하신 그런 분들 아니면 흔하진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 대표적인 부작용에 따라 흔한 부작용은 위장 문제입니다. 위장 트러블이 조금 발생하게 돼요. 비타민C를 먹게 되면 가스가 발생한다든가 설사가 난다든가 두통이 생긴다든가 이런 위장관 문제들이 가끔 발생하는 경우들이 제일 흔한 경우예요. 지금까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비타민C는 권장 섭취량을 제때제때 맞춰서 섭취했을 때는 이런 부작용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뭐 알루미늄 독성, 철분 독성 이런 것도 권장량을 드셨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량의 비타민C를 더군다나 여러 가지 약제와 함께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메가도즈 트리트먼트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편에 조금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타민C의 효능과 섭취 권장량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흔하지 않고 굉장히 부작용이 적은 안전한 영양소예요. 그렇지만 모든 건강보충제의 영양제가 그러하듯이 본인의 몸에 맞춘 적당한 양의 올바른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치료로서 쓰이는 비타민C 메가도즈, 비타민C 고용량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요. 꼭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K였습니다.